제동거리는 18m. 속도를 높이자 제동거리도 길어졌다. 다음 비 오는 날. 차량은 제자리에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졌다. 계속해서 한 바퀴 회전한 뒤에 멈추곤 했다. 맑은 날에 비해 비 오는 날은 2.2배 정도 더 길게 미끄러지다 가까스로 멈추는 것이었다. 제동거리는 무려 40m에 달했다. 물리적으로 그 일과 에너지의 그런 그 원리에서 이것이 그 계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당시에 그 노면의 마찰 계수가 얼마였느냐. 마찰 계수가 크게 되면 똑같은 제동거리가 됐을 때는 속도가 더 높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과 같이 마찰 계수가 낮은 경우에는 똑같은 제동 거리에서 실제로 그 제동을 시작할 당시의 속도가 낮게 나오는 거죠. 결국 비 오는 날의 마찰 계수는 맑은 날에 비해 낮은 수치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속도도 더 낮게 나온다. 타이어 흔적에 의한 속도 계산 결과 충돌 직전 버스의 추정 속도는 시속 69에서 73km.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였다. 언덕을 몇 바퀴 뒹군 충격으로 앞뒤 범퍼와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고 윗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의 관광버스도 속도를 위반한 것일까? 운행 당시 버스의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국과수는 도로에 남겨진 타이어 흔적을 조사하고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첨단 장비를 사용했다. 바로 3D 광대역 스캐너다. 3D 스캐너는 사고 현장을 3차원으로 계측하는 일종의 측량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 현장을 계측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작업들이 그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장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 상태와 주변 여건을 똑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현장을 운행한 차량의 상태도 그대로 재현해낸다. 먼저 사고 버스의 크기와 무게, 당시 탑승했던 인원을 토대로 버스 모델링 작업을 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상의 도로에 현장에 났던 타이어 흔적을 그대로 입력하고 모델링된 버스가 그 흔적을 따라 운행하도록 한다. 그 다음, 최종적인 추락 지점에 당도하는 경우를 재현하면 정확하게 속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절벽에서 차량이 이제 그 추락을 할 때 속도에 따라서 이 차가 어느 지면에 어느 위치에 이제 떨어지게, 최초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또 통해서 이제 그 이 속도를 달리해서 이 실험을 해보면 이 사고 당시에 속도, 차량의 속도가 얼마였는지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정밀 작업 끝에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버스의 운행 상태가 복원됐다.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운행하다 추락한 관광버스. 과연 속도는 얼마로 추정됐을까? 시작할 때 내리막길에서 시작할 때는 한 30km 정도였던 거 생각하고요. 최정도 차가 추락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80km 정도로 80km에서 추락한 거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안전운전을 해야 할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 브레이크 고장이 아니었다면 운전자가 차를 더 빨리 몰았던 것일까?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 차량이 이제 중립 상태에서 운행한 그런 이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 핸들을 더 돌렸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였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서 핸들을 놓쳐서 이게 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선 저속 운전을 위해 기어를 저단으로 전환시켜야 했는데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처 기어 전환을 못하고 중립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것이다. 버스 같은 경우에 무게가 15톤 정도 되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되고 다시 반발되는 그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핸들 조작력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죠? 예. 그 핸들 조작이 상당히 커야 되는 그 상황에서 기아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속력이 더 붙게 되죠. 가속력이 더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심력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기아를 조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어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제동 실패. 이는 운전자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사고 직전 3단 기어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내리막길이어서 속도가 붙는 바람에 2단으로 변속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허브길이어서